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애드립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어떠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애드립이라는 먼저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. 애드립이라는 것은 이제 연주곡을 연주를 할 때 조금 빈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연주에 맞는 어떤 선율을 만들어서 그 선율을 내가 이렇게 좀 없는 멜로디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을 애드립이라고 하는데요. 이 연습, 이것들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뭐 스케일을 공부하고, 뭐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, 화성학을 공부하고, 뭐 어떤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을 하고,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. 그리고 뭐 하여튼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. 애드립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,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, 내가 지금 이것을 전공을 하지 않는다면,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만들어준 어떠한 애드립에 대한 선율, 또는 내가 저 사람 연주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연주를 되게 멋있게 한다. 그 연주할 때 쓰였던 그 애드립이 뭘까라는 것을 내가 카피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음을 내가 이렇게 다 따가지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부분을 어떻게 애드립을 넣어야 되는지 선율을 좀 만들어주세요.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곡 습득을 하면서 나만의 내가 쓸 수 있는 애드립의 선율들을 좀 내가 습득하 하는 그런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가 스케일을 공부하고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런 방법들은 사실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어요. 저도 적용을 해봤고 저도 이것들을 해봤지만 굉장히 못 따라가시는 거죠. 보통은 이런 데서 자괴감도 느끼시고 왜 나는 안 되지? 왜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실망감이 더 커서 중간에 멈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내가 애드립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싶다면 선율을 내가 이제 어떤 연주자들이 연주해 놓은 그런 멜로디를 카피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따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이렇게 외우고 익히고 하시는 공부가 중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금 꾸밈음 애드립 말고 꾸밈음이라는 것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애드립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꾸밈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익히고 이것들이 아주 익숙하게 숙달이 됐을 때 애드립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애드립을 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.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순서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. 뭐 순서가 뭐 이거 해도 저렇게 상관없는데 굉장히 좋게 안 들립니다. 이 애드립이. 그러니까 이것들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꾸밈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제 익히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애드립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다. 그래서 애드립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좀 꼭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